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재훈 목사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로마서 설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보화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쓴 선교적 편지입니다. 복음과 선교는 뗄 수 없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술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7년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사역을 마친 후 로마로 간 다음 스페인으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전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에 먼저 전달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첫째로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돕는 선교 기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로마 교회 내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원해서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한 로마서를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넷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 마지막으로 일상과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네 가지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7절까지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시키고 또 사도로서 전하게 하였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8절로 15절까지는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바울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열매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합니다. 마지막 18절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곧 인간의 타락을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1장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명백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남을 판단하는,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1장 후반부에서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냈다면 2장 초반부에서는 인간의 위선적인 겉표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정도로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입니다. 구원이 복된 소식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의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의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Thank you.
가정과 교회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 수 없음 같이 교회를 떠난 성도의 삶은 생명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자녀는 그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친교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는 복을 늘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명을 나누고 감당할 때에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화합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자녀를 들어 써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릎을 들인 흔적과 눈물 자욱이 예배당 곳곳에 남겨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신앙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전통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 세력에 현혹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